만두 조리찜. 만두 안 먹은 지도 오래됐다. 아, 이렇게 물을 많이 넣어야 돼. 누군지 넣어야지. 끓이면 돼. 현재까지 현중이께 제일 기대가 된다. 왜요, 오빠? 이거 봐봐. 대장찌개인데? 뒤에 비주얼 봐봐. 이야, 이야. 이거야. 재밌어. 이거야, 이거. 이걸 원했다고 내가. 아우, 걱정하지 마! 아, 진짜 잘한다. 지금 의심 너무 많네. 와, 진짜 이거 먹고 또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아니, 이거 아무것도 안 한. 와, 나 진짜 죽겠네. 맹물에 맹물. 어. 아, 저희 맹물에 물만 넣는데. 김치 넣었잖아. 하, 진짜. 내 울게 만들어준다, 씨. 야, 뭘, 뭘. 진짜? 응? 자를 거야. 비슷한지. 보리밥에다가 네. 보리밥 뭉개지를 일단 국물, 된장찌개. 와, 형님 된장찌개 꽁보리밥 아닙니까? 네. 냉물 보면 이제 여기 어? 고기도 많이 들어가고 버섯이랑. 노래 가사에 있잖아요. 형님 이거 뭔가 엄마 그 손맛하고 비슷한지. 엄마 시키는 대로. 파마를 들어갔죠? 아, 진짜 오늘 첫 도전이지. 고기를 이렇게 송송송 썰어놓는 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하셨거든요. 저는 멸치 들어간 된장찌개보다 이런 걸 더 좋아하고. 거의 80점, 100점 만점 80점. 오! 오! 너무 맛있었어. 와, 짱이야, 짱, 짱. 지원이 형 거 이제 기대된다. 어? 어? 오! 이형 씨입니다, 이형 씨. 누구세요? 왔어? 하여튼 굶어 죽을 일은 없다. 왜요? 여기 너무 고기인데. 먹을 보기 너무 좋아. 밥이 딱 오니까 왔어. 형, 밥을 먹자마자 네가 왔어. 근데 그 음식 식으면 맛이 없으니까 앉아가지고. 아니 그 저 밤길로 찾아온다고 힘 안 들었습니까? 예, 힘들지도 않았었어요. 뭐 익숙한 길을 늘 걷듯이. 아니 근데 혹시 네. 그 저 현부가 먹고 싶어하는 집밥인데요. 네. 해서 요거 묵은지하고 이게. 어우 야, 잘 쪘다. 조각이 보이잖아. 아, 잘 쪘다 현중아. 뭐 말도 말도? 장판기야? 야, 파진다. 야, 맛있어? 고등어 찌개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죠? 또 고등어 비린내가 안 나요, 형님. 나 그게 너무 신기해. 이렇게 껍질을 먹어도 비리지가 않다는 게. 살아있네. 현중이가 어디서? 현중이가 어때? 끝났다, 끝났어. 깜짝이야. 됐어, 됐어, 됐어. 끝났다, 끝났어. 깜짝이야. 됐어, 됐어, 됐어. 아, 됐어, 됐어. 야, 지원아, 나도 됐어. 나 갖고 갈게 이제. 다 됐어. 이게 어서 먹으라니까 그냥. 형을 위해서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했는데 사람 성의 이게 보리가 너무. 와. 이게 이름이 뭐라고? 만두 묵은지 조림. 이거 예 비주얼이 아닌데요? 뭐. 너 한번 먹어봐. 먹어봐. 너 뭐 먹어. 예. 짱인데? 만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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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먹어. 하나 먹어봐라. 빨리 먹어. 그다가 오늘은 이거 밥도둑 1등인 거다. 아. 이게 빨리 밥까지 바로 먹어봐라. 바로. 만두가 있고 와, 이 맛이지? 만두찜 오늘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 소녀를 만나서 같이 사진을 찍었고 우와. 사진에 있는 그곳에 가서 뭔가를 하는 사진도 사진 이 소녀를 찾으면 돼. 이거 찍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됐어. 와, 이 맛이지? 맛어때요? 만두찜 워낙 기대가 없었거든. 내 충격은 거의 200배예요. 너무 맛있어 진짜. 묵은지도 살살 녹죠? 묵은지도 살살 녹는데 제일 놀라운 게 그 무가 물을 씹을 때 그 고소한 맛이 나는 게 뭘 넣길래 그렇게 고소한 맛이 나는 거야? 물엿 맛이야. 물엿을 넣었어? 이게 아, 물엿 넣었어? 아, 빛깔이 다 빛깔이 되게 고와졌잖아. 그리고 만두 속 으깬 게 너무 맛있어 지금. 김치랑 같이 으깨니까 약간 신듯한 거. 야, 만두 맛있지, 만두. 만두 맛있어요. 야, 한 숟갈 이렇게 좀 챙겨서 줘봐. 아,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뜨겁게 달라. 뜨겁게 달라. 뜨거워. 아, 잘 먹는다. 아, 잘 먹는다.
진짜 형 맛있게 먹는다. 맛있는 거 같아요. 맛있죠? 그럼 되지. 이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집밥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